자, 5, 4, 3.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터벌. 제가 생각하기 가장 단시간에 빨리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자 저의 최고의 도핑제죠. 실제로 제가 SSU 있을 때 배웠었고, 제가 SSU에서 거의 달리기 꼴등이었는데 3주 만에 84명 중에서 27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트 3 다이어트 할 때도 제가 상당히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언덕 인터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당연한 거지만 완만한 경사의 100m 정도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전자시계가 있으면 좋아요. 세 번째는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라든지 뭐 운동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대에서 하시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인터벌은 조금 가혹한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최대한 컨디션 좋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스타트 지점인데 언덕을 100m까지 대략 한 30초에서 35초를 소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걸어오듯이 천천히 털면서 1분을 소모해요. 그리고 현재 이 장소에서 다시 30초 정도를 대기하면 대략 2분 정도가 소요되겠죠. 이것을 10세트를 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합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도착하면 대략 한 30초에서 35초가 소요돼요. 바로 이렇게 털면서 내려가줍니다. 일단 이렇게 한 그냥 천천히, 거의 걷는 것보다 천천히 탈탈탈 털어주면서 합니다. 이때도 호흡 최대한 컴다운 하시고 내려가줍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지점으로 도착하면 대략 1분 30초쯤 돼요. 1분 30초에서 1분 한 40초쯤 되는데, 나머지 한 20초에서 30초를 또 레스트로 그냥 편하게 줍니다. 뛰셔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그냥 호흡 조절하시면서 20초를 기다리다가 시계 보시고, 2분이 되기 전에 자세를 잡고 다시 출발해 줍니다. 이게 그러면 한 세트가 돼요. 한 세트, 한 세트에 2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10세트를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뭐 35초 정도 좀 길게 쓰셔도 돼요. 한 5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30초, 마지막 10번째는 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8번째 한번 최대로 질러주고, 그 다음 9번째는 살짝 이제 소프트하게 했다가 마지막 또 10번째 뛰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00m 언덕 인터벌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이제 200m 트랙 인터벌을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100m 언덕 인터벌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언덕 인터벌을 끝내고 다음 스팟으로 가서 이제 200m 트랙 인터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et's go! 자, 두 번째 스팟, 400m 트랙에 있는 진액 공설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200m 인터벌을 설명하기 전에 스타트 지점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200m니까 꼭지점이 있는 이쪽을 스타트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반대편 꼭대기 지점이 200m에 끝나는 트랙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m를 보통 한 50초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주파를 하면 반대편 꼭지점에 도착을 해서 이제 1분 10초간 쉬는 겁니다. 쉬면서 근데 시계를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몇 초에 도착했는지를 나중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과정도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스타트를 하면 반대편 꼭지점으로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200m 인터벌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한 45초 정도 나왔는데, 이때 도착하면 이제 나머지 1분 15초로 쉬면 되겠죠. 편하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휴식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스타트 지점 첫 200m 인터벌을 마친 장소까지 시간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또 다음 시간이 되겠죠. 5, 4, 3, 2, 1.
이렇게 두 세트를 돌았어요. 지금 한 바퀴 돌았죠.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200m, 200m 두 번이니까 처음 반대편 꼭지점에 갔을 때 기록 45초, 지금 방금 도착했을 때 43초거든요 제가 보통 여기서 제가 핸드폰으로 기록을 해요. 45, 43. 그러면 총 두 번 했으니까, 한 바퀴에 두 번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이제 네 바퀴만 돌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50, 한 1분 17초 정도 쉬어줍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10세트를 또 해줍니다. 200m를 총 10번 도는 거죠. 마지막 세트, 뭐 10번째 세트는 질러줍니다. 그럼 저는 보통 한 33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33초에서 35초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아마 200m 인터벌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접목하시는 데 나으실 거예요. 100m 언덕 인터벌은 상당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자신한테 맞는 거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시면 약한 사람들도 꾸준히 하시면 금방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를 다이어트 시켜주고 체력을 키워줬던 최고의 도핑제이자 또 SSU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단기간에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인터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 한번 접목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